자, 첫 번째로 배워볼 비법은 어느 집에나 있는 소스풍에 관한 건데요. 젖 먹던 힘까지 꽉 짜내서 소스 뿌리기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아, 저도 그렇죠. 소스 많이 먹긴 하는데 웬만큼 있을 때는 이렇게 엎어놓으면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 버릴 수도 없고 또 먹자니 안 나와요. 네, 제가 이 소스 10초 만에 나오게 해드릴게요. 10초요? 보통은 저거 통 가위로 잘라서 넣으면 됩니다. 자, 이 양말로 뭘 하는 걸까요? 일단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 한 번 더 안전하게 잠궈주세요. 입구가 안쪽에 들어가게 케첩통을 살짝 의아하죠? 넣어주세요. 양말을 돌려주세요. 양말을 돌리는 것만으로 변화가 있을까? 아, 정말 궁금한데요. 그런데 어머나, 양말에서 꺼낸 소스통의 모습 보이십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 통에 붙어있던 게 마치 그 탈수기처럼. 네. 바로 이게 원심력에 의한 원리인데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바닥이나 벽 쪽에 붙어있는 소스들이 입구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앞으로 안 나온 소스 내려치지 말고 휘휘 돌려서 빼세요. 자, 다음 살림 꿀팁은 어떤 걸까요? 이 분위기 딱 보니까 좀 썰어라. 맞습니다. 거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오이 한번 썰어보시겠어요? 오이요? 네. 아, 제가 또. 너무 평범하게 오이를 썰어봤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어딘가 불편한 점 느끼셨나요? 자꾸 달라붙어요. 맞아요. 아니, 오이뿐만 아니라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썰다 보면 굴러가기도 하고 또 달라붙어가지고 잘 안 썰리거든요. 맞아요. 이거 확인하신 거죠? 맞아요. 자, 칼 옆면에 붙어서 자꾸만 흐트러지는 채소 하나씩 손으로 떼는 것도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럴 땐 이 이쑤시개 하나면 됩니다. 테이프를 이용해 채소가 닿는 칼 옆면에 이쑤시개를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네, 이쑤시개 하나 붙였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쑤시개만 붙였을 뿐인데 칼에 붙지 않고 가지런하게 떨어지는 오이들. 자세히 보니 이쑤시개로 인해 칼과 오이 사이에 틈이 벌어져 오이가 깔끔하게 떨어진 겁니다. 착하게, 일렬로. 우와, 인정! 작지만 큰 차이 확실하게 보이죠? 자, 첫 번째는 양말, 두 번째는 이쑤시개. 와, 진짜 간단하지만 네. 편해요. 너무 편해. 네, 이번에도 간단하지만 편리한 살림 팁. 바로 이 치약과 치실입니다. 아니, 치실하고 치약은 이 닦을 때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치아를 닦을 때 사용도 하지만 틈새 청소할 때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우선 치실을 적당한 길이로 자른 뒤 치약을 짜서 치실에 발라 준비해주면 된다는데요. 평소 청소하고 싶었던 곳 있어요? 아무래도 음식하다 보면 넘쳐가지고 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주변에 뭐 이렇게 음식물 많이 끼잖아요. 맞아요. 빠지지도 않고 진짜 골치 아프고 또 한 가지가 수전. 멀리서 보면 깨끗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틈새 가득 끼어있는 찌든 때. 아, 여기요? 네, 손도 닿지 않는 이곳을 잘 닦아낼 수 있을까요? 치실을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치실로 슥슥 문지르자 숨어있던 찌든 때가 네. 치실에 딸려 나오는 거 어머나 보이시나요? 힘들일 필요 없이 간단하게 양옆으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 청소 끝! 저런 거는 그냥 모르고 살고 싶었어요. 네, 이제 손 닿지 않은 틈새까지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이제 깨끗한 관리가 힘든 것은 또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꽂혀있는 믹서기인데요. 믹서기 청소하는 거 귀찮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특히 이제 안쪽이 칼날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조심하다 보면 또 이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믹서기를 간단하게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제를 넣고 세제와 함께 적당량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믹서기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청소가 되는 거죠. 깔끔하게 헹궈주기만 하면 이물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긴 거 보이시나요?